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아침까지 푹푹 찝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브리핑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죠. 어느 장단에 맞추리요? 예, 사실은 삼성전자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볼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가 보통 있을 것 같은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한 데도 있고 하향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데가 전반적으로 많고요. 뭐 앞으로 증권사들 목표 주가 삼성전자는 뭐 거의 대부분 다 다루니까 뭐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상향한 KB증권 같은 경우는 12만 원, 13만 원으로 그다음에 하향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만 1천 원에서 9만 7천 원으로 내렸죠. 그다음에 IBK, 한국투자,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은 대부분 12만 원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BK증권이 11만 원으로 비교적 좀 딴 데보다 좀 낮은 편이죠. KB증권이 상향한 이유는 역시 HBM 이슈입니다. HBM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5세대 3E가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HBM이 공급량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HBM의 어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 얘기고요. 지금 하이투자증권이 이제 내렸던 이유는 사실 HBM까지는 똑같습니다. HBM에 대한 공급이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삼성전자의 HBM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그럼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데가 이제 3사가 다 납품하는 거죠. TSMC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여전히 많지만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이투자증권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내린 건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는 오케이, 아주 좋은데 결국은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 납품 가격이 결국은 떨어질 거고 비단 이거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 생각했던 만큼 매출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좀 낮을 수 있다. 이제 이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HBM에 대한 뭐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뭐 그런 정도 얘기고요. 메모리 쪽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매출이 괜찮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유지들이 많았고요. 한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전부를 하면 엔비디아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그렇고 딴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핵심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지금 70% 정도 나오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포인트일 거라는 거 하나 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할 때 엔비디아의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 규모가 계속해서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나올 거냐. 사실 이상으로 나와도 주가 떨어지는 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뭔가 딱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지 않죠.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나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어서 9월 뭐 인하 얘기는 이제 거의 뭐 더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앞서서 미국 얘기를 보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확실해진 다음에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은 중소형주, 즉 러셀 2000 중심으로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뭐 오를 때도 있고 또 이런 중소형주들이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순환매가 이제 전체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기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분산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쪽으로 매기가 시장의 에너지가 갈 거냐?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이미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7월 들어서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상대적으로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은 이번
지난 7월달, 지난달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들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있죠. SK바이오팜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가 흐름들이 더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사라는 종목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가속기형 고다기층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AI 쪽이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거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게임주, 크래프톤 얘기를 좀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어제 저희 아침에 이데올리온 파트너가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게임주 중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올해 내내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이 크래프톤의 이 차트를 보면 뭐가 반도체 주주고 뭐가 게임주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다. 이런 점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는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 한번 감안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우리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또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되죠. 우리 시장에서 한국은행은 10월쯤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10월에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해 안에 3번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또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뭐 금리를 뭐 10월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금리 상황에서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 우리도 인플레는 굉장히 목표치에 좀 가까이 오고 있고요. 2.8%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가능할 거냐? 왜냐하면 집값 하고 가계 대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지금 가계 대출하고 이 집값이 맞물려서 지금 다시 2021년 후반대 분위기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연끌 얘기가 너무 흔했고 연끌 안 하면 벼락거지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쏠려갔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인데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걸 하다 보니 과연 지금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의 한국은행의 그 스탠스도 가계부채, 그다음에 집값 문제 이 두 부분이 이 금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앞으로 얘기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변수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서 차이는 그겁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만 오른다는 거, 그것만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화는 역시 예상대로 엔달러 환율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148엔대까지 떨어졌다가 149엔대로 마감된 뒤에 오늘 새벽에는 이제 150엔대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화 환율이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 우리도 원화 가치 얘기하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수출 기업들,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악재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 수출 기업들, 특히 지금 일본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일본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대형,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재료가 터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어제, 니케이 지수 225 지수가 마이너스 2.5% 가까이 떨어지면서 3만 8천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4만 2천, 4만 3천 육박하던 때가 어렵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 이렇게까지 시장 분위기가 좀 급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엔화 강세 전환을 더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또 장기 국채 매입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했던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마침 일본의 최고 회사죠. 우리의 삼성전자 마찬가지인 도요타 자동차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확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어제 도요타 자동차 주가 8%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도 나왔던 게 실적,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에서 3분기부터는 엔화 약세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던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산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도 줄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우리도 현대자동차 기아가 내수 판매 좀 줄지 않았습니까? 해외 판매도 줄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여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구재들,
그러니까 그동안엔 비싸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샀던 이런 어떤 제품들의 이제 영향이 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내구재 판매 줄어들고 이게 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성장률의 하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2부에서 김한진 박사와 함께 전체적인 미국과 일본, 중국의 이 글로벌 거시 상황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